꿀벌들아. 네. 꿀 찾으러 갈까? 네. 꿀벌이 붕붕붕 꿀 찾아 윙윙윙 친구와 붕붕붕 꽃밭에 윙윙윙 빨간 안주기 안녕. 안녕. 아 근데 너무 배가 고파. 이 주변에 있는 이파리들 내가 다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다 먹었어? 그렇게 배고프면 우리 꿀벌처럼 꿀벌의 먹이 한번 찾으러 가볼까? 꿀벌의 먹이? 꿀벌은 도대체 뭘 먹어? 꿀벌은 꿀도 먹고 꽃에 있는 꽃가루도 먹지. 맛있을까?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모아볼까? 오늘의 활동은 꽃가루를 모아라. 꿀벌 학교의 꿀벌 친구들이 반에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대요. 오늘의 활동 준비물은 선생님들은 이런 투명 시트지 아이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고요. 깐둥이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보면 꽃가루를 모아라 도안이 있습니다. 그 도안을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과 꽃가루 만나러 가기 전 재미있는 도입놀이 하나 해볼까요? 짠! 꽃가루를 닮은 방울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꿀벌이 되고 노란 방울솜이 꽃가루가 되어 아이들이 꽃가루 모으기 놀이를 해봅니다. 이 영상은 놀이송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몇 개 좋았니? 두 번째 도입놀이, 꿀벌들이 꿀을 먹을 때 뒷다리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관찰해 보시면 뒷다리에 꽃가루 경단을 달고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에 까슬이 벨크로를 붙여서 꿀벌의 뒷다리를 만들어 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 방울솜을 꽃가루로 뿌려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꿀벌의 뒷다리로 꽃가루를 모읍니다. 오, 성공! 이거 없으면 우리 꽃가루 놀이 못해? 할 수 있죠. 꽃가루를 표현할 방울솜이 없다면 원에 있는 다른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꽃가루 색깔 닮은 색종이를 활용해도 좋고요. 다른 다양한 교구로 꽃가루를 표현해서 놀이해 보면 좋아요. 뭐가 좋지? 뭘로 해볼까? 깐죽아, 꽃가루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꽃이 많은 곳에 가야지. 깐죽아, 우리 꽃가루 찾으러 갈까? 네! 준비, 고! 가자! 꿀벌이! 붕붕붕 꽃 찾아! 붕붕붕 이제 꽃가루를 모아봐야겠죠? 아이들에게 투명 시트지를 나눠주고 우리가 관찰한 꽃의 수술 부분을 함께 관찰하면서 눌러줍니다. 이때 선생님은 살짝 도와주셔도 돼요. 오. 와. 그런데 실제로 꽃가루를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아이들이 꽃가루를 모으면서 꽃잎도 붙을 거고 암술이나 수술도 붙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꽃에 꽃가루가 있네? 라고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꽃가루 모아보세요. 아이들이 모은 꽃가루 보관하고 싶으시죠? 미리 준비한 도안에 아이들의 꽃가루를 붙여주세요. 꿀 찾으러 갈까? 네! 꿀벌이 붕붕붕 꿀 찾아 윙윙윙 친구와